이제는 이 제품이 거의 필수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 차에 딱 맞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자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자TV의 용자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차박 관련한 콘텐츠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소개할 업체는요, 사실인데 저하고도 인연이 깊은 그런 업체예요. 한 2년 전, 3년 전부터 해가지고 제품 출시할 때마다 매번 용자TV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여태까지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에서 정말 베스트셀러, 오랜 기간 동안 이 업체에서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제품들이 정말 많이 출시를 하고 있다고 해요. 타사에서도 비슷한 제품들이 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넥스턴 스포츠 차량이기 때문에 픽업 트럭이어서 실내 공간을 정확하게 다 사용을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SUV 차량을 이용하고 계신다면 이 제품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소개할 제품, 오렌지 차박 캠핑에서 출시한 시크릿 선쉐이드입니다. 먼저 저희 차량 같은 경우에는 픽업 트럭 차량이에요. 하지만 픽업 트럭 차량보다는 일반적인 SUV 차량에 어울릴 만한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차박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이 제품이 거의 필수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와 비슷한 제품들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방품들이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소개하는 이 오렌지 차박 캠핑의 시크릿 선쉐이드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제작되는 만큼 그만한 퀄리티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제주도 캠핑을 즐기면서 이 제품도 실제로 사용을 해봤는데, 사용상 정말 불편함이 없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차박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후방 텐트 혹은 이 창문을 가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창문에 쓰는 그런 제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품의 구성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구성품은 전용 파우치 그리고 본체 스킨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품은 총 4개를 세트로 구성으로 하고 있고요. 가격은 조금씩 편차가 있으니까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차량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거의 모든 차량을 다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차량에 맞게끔 설치가 되기 때문에 좀 헐겁거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하지만 오렌지 차박에서 출시하고 있는 크리 선쉐이드 같은 경우에는 각각 차량에 맞게끔 전용품으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 차에 딱 맞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 이렇게 벨크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좌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씌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이렇게 씌워주시고 벨크로로 고정을 해주시면 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자석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자, 일단 외형의 모습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부창을 보시게 되면은 외부에 이제 메쉬창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계 캠핑을 하시는 경우라면 이 메쉬창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봄 시즌이잖아요. 조금씩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오늘도 더워요. 그래서 제가 반팔을 입고 있는데, 노지 캠핑을 즐기시는 경우라면 벌레들도 나오고 할 텐데 그런 해충의 피해로부터 자유롭게 캠핑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메쉬창도 일반적인 싸구려 재질의 메쉬창이 아니에요.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원단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깔끔하게 제작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자석이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싼 품목을 쓴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석 부분에도 상당하게 이제 고심을 많이 하셔가지고 선택한 부분이라고 하시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스트셀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재도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측면부를 보시게 되면은 이 안쪽 쪽에는 원단 자체가 조금 늘어나는 그런 원단을 사용을 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 레깅스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런 그 원단을 사용해 가지고 안에서 착자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차에다 씌웠을 때도 느낌상으로 딱 달라붙는 그런 쫀쫀한 맛이 있고, 상당히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큰 매력으로 느껴지고요. 실제로 안에서 사용을 하실 때 창밖을 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오픈을 하셔 가지고 외부 창을 통해서 바깥 경치를 또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좀 정리를 해야겠다 하면은 이렇게 팽트를 정리하듯이 고정고리를 통해서 고정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하셔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차량 문 닫고서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앞좌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앞좌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 캠핑을 가셨다가 내가 차박이 끝난 다음에 짐 정리를 못하고 서둘러서 가야 되는 경우들도 좀 덜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아이 진짜 대박입니다. 그냥 이렇게 오픈만 하시고 운행을 하셔도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내가 솔직히 운전할 때 좀 걱정이 되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운전석만 제거를 하셔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재작년 제주도 캠핑을 할 때는 차량에다가 이런 작업들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천시에는 이렇게 차량 안에서 그냥 캠핑을 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경우에 쓰기에는 정말 편하고 좋더라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떼지도 않고 계속 달고 다녔던 그런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천의 재질도 충분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텐트를 기존부터 만들던 업체여서 그런 건지 이 천의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세심하게 신경을 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절기에 캠핑을 하거나 동계 캠핑을 하는 경우라면 실내를 좀 시원하게 만들거나 실내를 따뜻하게 쓸 때 쓰는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휴대용 에어컨이라든지 동계 시즌이 되면은 무시동 히터라든지 이런 걸 쓰게 될 텐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배관을 안으로 넣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이 배관을 삽입을 해줘서 창문을 열고 이 지퍼를 통해서 배관 부분을 안으로 넣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지퍼를 맞물리 해가지고 배관을 껴서 이 에어컨 배관이든 히터의 배관이든 안으로 넣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햇빛이 너무 진하거든요. 선텐으로도 못 막아내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내가 이제 밖에 창문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다. 난 진짜 어두운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뒷좌석에 항상 장착을 하시면은 선텐 대신에 이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붙이는 그런 막아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대신할 수 있는 부분으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제가 캠핑짐을 하도 많이 다 갖고 다니다 보니까 이 선텐 된 부분이 약간 까져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그런 부분들이 좀 속상하고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해두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텐트는 설치가 쉽더라도 철거가 어려우면 짜증나는 법이거든요. 하지만 이 제품은 집에 갑시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제품은 오렌지 차박 캠핑에서 현재까지도 베스트셀러로 사랑받고 있는 시크릿 선쉐이드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고이고이 다시 접어서 돌려드릴까 합니다.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자TV의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다가 자세한 내용을 담아둘 테니까요. 그 부분을 통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하단에 댓글에다가 오렌지 차박 오행시를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이 제품이 왜 필요한지, 이 제품의 장점은 어떤 건지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이 오행시를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용자TV의 애정을 담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으신 세 분을 뽑아서 그 중에 한 분을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루사. Yongja TV.